안녕하세요. 김숙경 소장입니다. 예, 이번 강의 주제는 친밀함으로 연결되는 가족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예전에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사실 때 소통이 잘 되셨나요? 안 됐습니다. 네.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자녀들하고 배우자랑은 어떠세요? 소통이 잘 되시나요? 네, 친구가 그들밖에 없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단히 노력. 맞습니다. 예. 또 사실 저도 이 원가족과 소통이 너무 안 됐어요. 불통. 그리고 우리 집의 소통은 늘 싸움, 화내는 거.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고 처음에 힘들었던 게 소통을 하자고 제가 하는데 계속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물림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소통을 배웠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통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습득하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예, 완벽이 아니라 우린 진전을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통을 배우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러면 쓰지 말아야 될 소통. 관계를 깨트리는 소통이 무엇인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트만 박사가 많은 부부들을 연구하면서 이 네 가지 소통을 쓰게 될 때 부부가 92%가 이혼한다라는 그런 통계를 말했는데요. 제일 먼저 많은 게 비난입니다. 한번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잘못이야. 당신 때문이야. 왜 그랬어? 당신이 그렇죠. 당신은 항상 그래. 이 항상 언제나 매일 이것도 비난이더라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아내들의 기억력은 15년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싸울 때마다 옛날 것 갖고 와서 당신은 맨날 그래, 언제나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비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쓰게 될 때 관계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어떤 갈등하게 될 때 잘잘못을 가르치면 안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려고 하면 이미 관계는 깨집니다. 그냥 살아있다라는 건 우리가 갈등이 그냥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은 대화로 해결을 해가는 것이지 거기서 당신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내가 이긴 거야. 이런 어떤 잘잘못을 가리게 될 때 관계는 이제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이 말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비난. 당신 때문에 그렇고 당신이 막 그러고 왜 맨날 문을 못 닫아 막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많이 이제 비난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저보다 조금 강한 사람한테 비난을 하지 않는데 가장 약한 남편하고 자녀한테 많이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통이 저한테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비난 대신에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 설거지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여보 설거지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왜 양말을 뒤집어놔라 맨날 이 아니라 양말을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근데 양말은 잘 안 뒤집어 안 되더라고요, 아들들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빨아서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돌려서 신을 수 있도록. 알아서 이 말 비난해서 관계를 깨트리느니 그냥 뒤집어 넣어서 알아서 펴서 입어라 이러면서. 그래서 비난 대신 요청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방어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 실제로 잘못했는데 난 안 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거. 이런 것들도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부끼리도 서로 잘못했을 때 사과해야 되고요.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참 감사한 게 제가 40살 때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셨을 때 나 너무 무서웠어요. 나 너무 두려웠어요. 그 아버지가 뭐가 무섭냐?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모르는구나. 아빠 되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요. 폭력 쓰지 않으셨거든요. 폭언으로 싸웠는데도 저는 무서웠어요. 그 아버지가 그랬냐? 그랬냐? 미안하다. 와,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또 우리 아들 또 저도 무섭게 혼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이제 조금 몸이 커지고 좀 힘이 커지면서 엄마가 그때 나를 무섭게 혼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꿈이야 라고. 1차 면명, 1차 면명. 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있었지만 엄마가 그때 그랬어? 정말 미안해. 사과했어요. 애들은요, 어디서 혼났고 어디서 난 말은 정확히 기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과할 수 있는 거. 사실 성숙한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어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 세 번째, 경멸과 무시.
바보 같은 이라고 멍청이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흠치 근데 사실 이렇게 문장으로 전달되는 거는 사실 한 7%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보이스와 이 바디랭귀지로 거의 90% 표정, 표정이 이 모든 게 사실 소통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아휴 막 째려보고 한숨 쉬고 막 이게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도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경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경멸 대신에 뭐 하셔야 되냐면 존중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존중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네, 담 쌓는 거죠. 내가 너랑 말하나 봐라. 막 이러죠. 야, 네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 야, 안 먹는다 그래라.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막 우리는 애들을 위해서 카톡으로 싸워요. 말하지 않고요. 근데 애들이요 공기를 읽어요. 그렇지. 엄마 아빠가 말하진 않아도 엄마 아빠 지금 싸우는 중이잖아. 애들이 읽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떤 말이라도 안전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담 쌓지 마시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부부가요 가족이라는 게요 다른 관계랑 좀 다른 게. 또 쉽게 용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담을 쌓았다가 내리기까지 좀 많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담 쌓지 마시고 대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아내가 우리는 대화가 너무 잘 돼요. 아내만 계속 얘기하세요. 남편은 계속 들으세요. 이건 아니에요. 소통이라는 건요.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어디 잠깐 가서 이렇게 좀 머리를 하고 왔는데 옆에 분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폭력 같은 거예요.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했다 그래서 이게 소통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에 소통할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먼저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잘 안 들어요. 맞아요. 집에 가서 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떨까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외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족들끼리는 눈도 안 봐요. 이거 해, 저거 해 막 하면서 막 대충 얘기해요. 그 밥상에서도 눈 보고 대화 안 하고 뭐 스마트폰을 하고 있거나 페달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요새는 기계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청해요.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눈목자가 들어가 있어요.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기울여 주고요. 잘 들어줄 때 경청의 한자에 마음 심자에 한일자가 있거든요.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돼요. 잘만 들어도요 마음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가족 상담 얘기가 있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나 힘들어, 나 죽고 싶어 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근데 부모님이요 그냥 귀뚱으로 드는 거죠. 그냥 대충대충. 근데 저랑 가족 상담을 하면서 얘가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만큼 힘들어. 잘 듣고 난 다음에 네가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도 않고 왜 이제 와서 들어? 너무 속상한 거죠.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데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소리를 들어주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대충 짐작해서 듣고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진정. 근데 우리는 가족끼리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들을 때 세 가지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판단, 해석, 추측.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그걸 자꾸 말하는데 들을 수 있나요? 자꾸 말하는데 추측 좀 하지 마. 자꾸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제가 자꾸 추측해요. 막 예상이 되잖아요. 추측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 끝까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룰을 주냐면 한 분이 3분 동안 이야기할 때 3분 동안 그대로 들으세요. 끼어들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눈을 바라보고 잘만 들어줘도요 이미 많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거가 소통에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러링, 반영이라는 겁니다.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럴 때 뭐가 힘들어? 너 기도해야지 막 주님이 살라고 하셨는데 막 이러지 말고 엄마가 네 말을 들었는데 많이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든 거야? 미러링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가 거울이잖아요.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잘 이해했어?
그러니까 남편들도 가끔 회사에서 그러다가 나 요새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구조조정이 될 것 같아. 나 너무 불안해. 정신 차려. 개소리하지 말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이러지 말고 남편이 얼마나 힘들면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당신 회사가 구조조정하는데 당신 그래서 많이 불안하다는 거야? 내가 잘 이해했어? 잘 이해했어. 그래서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미러링하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미러링 안에 공감이 들어가 있어요. 불안해? 우울해? 그렇다는 거지? 그것만 해도? 그렇죠. 내 감정을 읽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미러링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앵무새처럼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지? 막 약 올리는 것 같지. 더하나지만. 그렇죠. 너 놀리세요? 그렇죠. 어떤 중요한 말에, 중요한 감정을 얘기했을 때, 여보, 내가 당신 말을 들었는데 당신 지금 이렇다는 거야? 그 한번 물어보는 거야. 내가 잘 이해했어? 잘 이해했어.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다시 나한테 돌려줬을 때, 내 귀에 들려줬을 때 어떤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장님, 제 남편이 제 말을 자기 마음에 담았다가 다시 제 귀에 들려줬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공감입니다. 근데 공감하면 똑같이 느끼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내는 감정이 막 5분 안에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 감정을 다 이렇게 읽어줘요. 막 공감해요. 막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공감은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감정은요, 어떤 자극이 딱 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 감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좋은 감정만 있지 않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긍정적인 감정만 막 좋은 감정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 되라고 막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이 모든 감정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어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되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라는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우리도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래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사실 제가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꾸 줌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 없이 막 성대를 힘써다 얘기하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때 성대결절 진단을 받고 오는 내내 울면서 왔어요. 너무 슬펐어요. 내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너무 슬퍼서. 이 슬픔은요, 정당한 슬픔인 거예요. 목소리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가끔 강의할 때마다 두려운 게 있어요. 목이 막힐까 봐. 그래서 이런 강의를 올 때마다 지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제 성대가 끝까지 잘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 이런 불안도 정당한 불안인 거죠. 그래서 모든 감정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가 그런 감정을 얘기할 때 그거를 그냥 읽어주시는 거예요. 요새 일이 너무 안 돼서 내가 너무 걱정돼.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말씀이요, 폭력으로 올 때가 있어요. 일이 안 돼서 많이 불안하겠다. 그리고 진짜 공감은 좀 더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 옆에. 그냥 말로만 불안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불안하겠다.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에 늘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잘 공감하려면 그 사람의 삶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그렇겠다. 답을 주지 마세요. 다 거기까지만. 그럴 때 와,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어요. 가끔요, 저한테 상담 요청하는 분이, 소장님, 제 주변에 아무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상담에 오거든요. 그럼 들으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 진짜 너무 외로웠겠다. 심지어 이제 그 엄마조차도 너무 차가운 엄마, 늘 자기를 비난하는 엄마.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건, 좋은 지인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상태의 감정에 같이 머물러 줄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먼저 배우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다른 누군가를 공감하는 데 또 자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막 아프구나 아프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런 감정을 갖는 건 괜찮아 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연습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우울할 수 있을 거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울감은 건강한 거예요. 이제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우울해, 불안해, 억울해, 속상해, 불안해, 걱정돼 이런 감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가족끼리 서로 주고받잖아요. 진짜 놀랍게 회복이 되고 너무 친밀감이 느껴져요. 제가 이번에 가족여행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최근에 가장 많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한번 써봐. 그러면 세 파트 정도. 엄마가 저런 걸 해주다니. 진짜 너무 좋아. 저도 엄청 노력했죠. 네,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예, 가서 각자 감정을 썼어요. 저는 남자들이 안 쓸 줄 알았어요. 다 쓰더라고요. 시키면 다 해. 어떤 상황, 그쵸? 기회가 없었던 거구나. 어떤 상황에 그런 감정이 느꼈는지 한번 써봐. 그림을 그리든가. 저렇게 했는데요. 그걸 나누는데 다 울었잖아요. 오, 이런 마음이었구나. 예, 그리고 가끔 제가 가족 치료를 이런 과정을 해요. 가족들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놓고 막 매식 과정도 모아놓고 자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애들이요 와서 그래요. 소장님 너무 고마워요. 엄마 아빠 무서워서 못했던 말을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몰랐대요. 그치. 애들이 이런 감정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끼리 대화를 나눠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인데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갈등 상황에 상대가 들을 수 있을 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배고플 때. 안 되지. 피곤할 때. 예민해. 막 퇴근했는데, 예민해. 여보, 일로 와봐. 어머니가 막 그러면 이제 끝나요. 예, 네.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는 물어보셔야 돼요. 여보, 내가 지금 우리 가정 경제에 대해서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당신 혹시 지금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 아니, 나 오늘은 조금 듣기가 어려워. 우리 내일 카페 가서 하면 어떨까? 오케이! 그 다음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돈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정신 차려 막 이러면 안 돼요. 상대가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치.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감정과 필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편이 요청했어요.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해달라. 그러니까 말의 이 보이스와 이 말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해달라. 그리고 나니까 정말 갈등이 대부분 소통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한번 드릴게요. 나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기분이야. 감정의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래서 내 필요는 이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지민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는 부부 대화 시간이 없을 때 쓸쓸하고 외로워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내 필요는 하루에 10분 정도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들이 어떡할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감정이 있어요. 10분 동안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근데 아내들이 보통 어떡하죠? 그거예요. 막 화를 내죠, 막. 뭐 했어? 막 이러면서. 막. 나랑 말하기 싫어? 막 문자도 하지.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예, 근데 정확하게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과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카스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는 같은 소리를 계속 듣게 될 때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내 필요는 한 번만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그렇죠. 많은 남편들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보통 뭐라고 말하죠? 잔소리 좀 하지 마. 한 번만 해. 그냥 또 이거 마지막 그렇죠. 줄만 얘기하자.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권변이에요. 왜 잔소리라고 그치. 생각해?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딱 한 번만 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한 번만 답답하대.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모르는 이유는 내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해야 상대가 알아듣고요. 가족끼리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일상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안 좋아 막 이렇게 하면 되게 놀래겠죠. 내 감정은 막. 하면서. 그렇죠. 왜 이래? 그렇죠. 편안한 이야기부터, 편안한 이야기부터 가벼운 이야기 들어가면서 점점점 스킬을 이제 계속 넓혀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소통은 기술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건강히 소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다뤄야 될 주제가 이제 분노예요. 한국 사람들이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특히 이제 이 화를 잘못 내서 폭언, 폭력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경에서 분을 내되 분을 내라 그러셨어요. 죄를 짓지 말고. 뭐가 죄일까요? 상대를 무시하고 폭력 쓰고 폭언하는 게 죄일 거예요. 그 정도로 하지 말고 화를 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화를 내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될까요? 언제 화가 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언제 화가 나나. 나는 딱 집에 들어가면 집안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정리가 안 됐을까? 화가 나잖아요. 당신이 빨리 들어올 줄 알았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그렇지. 왜 이제 왔어? 막 화를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대가 좌절됐으니까. 그리고 저처럼 어릴 때 그 불안했던 상처가 커서도 건드려지니까 또 화를 내게 되고. 그래서 화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왜 화가 나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원인을 찾아서 분노를 조절하고 난 다음에 말로 하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호흡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코로 들이마시고 멈추고 입으로 깊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3회에서 5회 정도 하고요. 이것도 안 되면 걷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30분 이상 걷습니다. 가라앉아야 돼. 걸으면요 분노가 조절이 됩니다. 걷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화는 말로 내는 겁니다. 나는 무시받을 때 화가 나요. 나는 불안할 때 당신이 나를 혼자 두면 화가 나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엄마는 이럴 때 화가 나. 엄마가 안 났어. 막 이게 아니라 화내지 말아라. 엄마는 이럴 때 화가 나. 네가 이유 없이 막 이렇게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러면 널 지켜보는 엄마는 화가 나.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아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 서로 화가 났을 때 서로 타임아웃을 갖기도 하고 서로 조절하고 서로 알겠죠. 근데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모르면 계속해서 화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내면 애들이 이제 놀래겠죠. 언제 화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애들이 가장 이렇게 힘든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예측하지 못한 부모예요. 일관되지 않은 부모. 막 이렇게 화내도 막 저렇게 화냈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화는 말로 내는 겁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되고 폭언과 폭력은 죄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화를 잘못 내서 서로 큰 상처를 주지 않는 관계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대화가 용서의 대화예요. 가족끼리 해야 될 때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말해주시고 제가 또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했던 거 이런 용서를 대화를 통해서 가족끼리 다시 한 번 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대화입니다. 감사와 격려의 대화입니다. 제가 기업에서 일하면서 한 전무님한테 이렇게 응원을 해드렸어요. 전무님 힘내세요. 화내시더라고요. 그만하지 말래요. 힘내라고 하는 거. 제일 싫은 노래가 아빠 힘내요. 예요. 왜 나만 힘내야 되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전무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시더라고요. 어머. 그때 배웠어요. 격려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로 하는 거다. 그래서 가족끼리 돌아가셔서 여보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배우자한테도 그 말을 해주시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감사해주게 될 때 가족 안에 이런 관계가 어렵고 소통이 안 되는 가족 안에 이런 감사와 격려의 대화를 통해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강연을 들으셨는데요. 좀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너무 알찬 강의여서 너무 감사했고요.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 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세상 말로 공짜는 없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뭔가 그냥 잘 되는 거는 없다. 부부와의 그 와이프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그냥 되게 둥그렇게 너무 좋게 잘 굴러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이렇게 더 친밀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얘기하면은 아까 안 돼. 아, 너무 피곤해. 이렇게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아, 얘가 이거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면은 내가 조금 더 피곤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해줘야겠구나는 그런 생각을 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혼을 전제로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강의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춘이가 정말 좋은, 영춘한테 좋은 강의겠구나 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저희 둘한테 정말 더 너무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충분히 좋은 아빠세요. 네, 저도 1강부터 4강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가족, 부부, 모든 사람들 간의 소통은 하려면 내가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배웠어요. 내가 나를 잠잠히 묵상해야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조용히 묵상해야 더 즐겁게 이 가정을 끌어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끊임없이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지 되는 거구나. 어차피 우린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워가서 이제 제가 제 인생에 또 접목하면서 많이 노력하면서 또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주신 건 우리가 서로 여기서 친절하고 존중하며 가치 있게 여길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할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주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